30장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영원은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나 하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예. 우리가 자꾸 기도에 요셉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사업가 요셉 같은 예수첩을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왜 요셉 공부를 철저히 못했나 몰라요. 예, 그래서 너무 새삼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고 또 요셉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배운 걸 부부끼리도 서로 이야기해보고 자세히 그래서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 더더구나 그 요셉은 이 정말 세상 밑바닥에서 세계 정상에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먼저 요셉의 태생과 어렸을 때 요셉의 그 요셉의 경험. 근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을 그릇이 됐는지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읽은 대목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지 못하면 이게 놓친다고. 지금 읽는 대목에 야곱이 라반 보고 나 이제 고향에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몇 년 만이에요? 몇 년? 네, 14년 이미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결혼해서 몇 년 만에 결혼했어요? 7년 만에. 네. 7년 만에 결혼하고 라헬을 줄 줄 알았더니 레아를 딱 준 거야. 그래서 컴컴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자고 첫날 밤 자고 그러면 또 보니까 눈도 막 환하고 막 이상한 레아해가지고 너무 실망돼서 외삼촌한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7일만 네가 채워라. 7일을 채우면은 그 다음에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또 줘요. 그 대신 라헬을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읽는 바로 그 22절부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자 바로 그 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21절을 읽으면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면 질문. 요셉이 몇째 그 자녀로 태어났어? 예? 네? 아니 여기 디나가 있는데 왜 11번째야? 12번째지. 12번째. 그러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해봐요. 근데 정리를 이제 빨리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어요. 애를 얼마나 빨리 낳을 수 있나. 낳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낳을 수 있나. 그런데 1년 안에 낳는 게
뭐 1년에 애 9개월 만에 애 낳고 그다음에 10개월에 또 애가 들어서고 되게 그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연년생은 가능해요. 연년생. 근데 그때 당시는 더더구나 리알은 라헬하고 이게 경쟁하고 애 낳는 것에 뭐 한 달만 애가 안 생겨도 뭐 이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레아가 애를 몇을 낳았어? 네, 일곱을 낳았어. 근데 7년이 딱 지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숫자가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야곱이 간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어디로 가는가? 아, 나중에 하여튼 나와. 그 이 라반 집을 떠날 때 이제 라반이 나중에 이제 쫓아오는데 쫓아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다고 그래. 20년. 그러면 이제 빨리 생각해 봐요. 디나를 먼저 생각해. 디나가 이 첫째는 바로 요셉하고 같은 나이든지 이게 엄마가 다르니까 레아도 낳고 한 달 후에 요셉을 낳을 확률도 많아. 예. 왜냐하니 첫째 요셉을 낳았을 때 이미 7년이 지났다. 장가간 지 7년이 지났다. 그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생각이 많지.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이제 빚진 거 없어. 나 이제 고향에 갈 거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그때부터 새로 이제 내고 해가지고 이제 6년을 더 있는데 근데 한쪽은 레아가 부지런히 얘를 낳았어.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낳아서 일곱은 난 거야. 그러니까 여섯 아들에다가 일곱 번째가 디나란 딸이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뒤에 그때 이제 무작정으로 처음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라반이 또 이제 하하하 그러면서 라반은 숫자가 좀 약해. 그래서 그냥 그만. 근데 야곱이 미리 다 생각을 딱 했어. 그래서 삼촌이 얼룩덜룩한 건 내 거고 하얗거나 아주 새카매면 외삼촌 거니까 확실히 어떤 게 내 건지 외삼촌 건지 알 수 있을까 하니까 그냥, 그 좋은 아이들 그때 당시 얼룩얼룩이 없어. 얼룩얼룩이 없다고. 근데 이 야곱은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나와. 믿음의.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부모들이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성질 급해가지고 좋은 사람 생길까 봐 그런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학교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모들이 안 해. 부모들이 않고 그냥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어디 좋은 학원 보내고 애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애 다 망가져. 애 다 놓친다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애로 만들어놔.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계산하자 그럴 거야. 우리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 입만 벌리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다. 이걸 아주 우리 귀가 아프도록. 근데 처음에는 아니 먹을 건 안 주고 맨 어머니는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 막 좀 그러고 어렸을 때는 이제 3살 때는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계속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져. 여기서 그래서 디나하고 요셉하고는 나이가 비슷한데 여러분이 빨리 앞으로 가봐. 빨리 앞으로 그래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요셉 나이를 많이 추적을 하는데 세겜에 가서 디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강간을 당했어. 강간을. 그래서 내가 이제 강권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야. 여보. 어떻게 아무리 그때 당시 그래도 아무리 미친놈이 아홉 살짜리를 강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강무사는 또 요새 하도 신문만 받으니까 그래 할 수 있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 아니야 아니 그 악당 모습 마호메트도 넷째 분이 아홉 살짜리인데 아홉 살짜리를 만나놓고 데리러 갔는데 그네를 타고 계시더라 그래 넷째 부인께서 코 안에 다 있어 그래서 3년을 더 길라 그래서 12살이 될 때 아내를 삼았다는 거야 적어도 뭐 월중 행사라도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횟수가 왜 중요한가 이제 그게 요셉 나이하고 관련돼 요셉 나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으세요. 여기서 이제 띄우면 성경을 필요한 대목만 그 중간은 여러분이 다 읽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31장 3절 창세기 31장 3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아직 떠나기 전이야. 떠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꾸 나타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오니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었다 보니까 6년 만에 떠난 거야. 6년 만에. 그러니까 계약하기를 그냥 아롱다롱 한 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얀 놈을 맡겼는가 그리고 검은 놈은 지 라반이 지 아들들한테 맡겨서 사흘 거리로 많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하얀 놈하고 검은 놈하고 이렇게 섹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능성을 자기 나름대로 없도록 그러니까 하얀 놈끼리 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롱다롱 아롱다롱 입만 벌리면 아롱다롱 아롱다롱 그런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막 아롱다롱한 걸 그 버들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 먹으러 와서 그 양이나 염소들이 그 섹스하는 그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계속 하는데 되게 간단해. 제가 숫자로 세봤어요. 두 마리가 태어났어. 6개월 만에. 상관없어. 뭐 3개월 걸렸든 6개월 걸렸든 상관없어. 하여튼 1년 걸렸다고 해도 상관없어. 두 마리가 태어났어. 근데 그때부터 근업을 착 관리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러니까 2 to the 10이 뭐야? 그러면 이 짐승들은 이 양은 3개월마다 나. 어? 3개월마다. 계속 잘 먹이니까. 그러면 그 2에 2에 10승이면 1024마리야. 그러면 3년 안에 10승이 돼.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 거기다가 5년이면은 몇만 마리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면 아니 어떻게 막 거부가 됐느냐. 거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지금 라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별로 없어요. 라반 집이 어디냐고. 라반이 누구의 오빠야? 리브가의 오빠야. 그럼 리브가를 누가 가서 데려왔어? 어디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내 고향 우르에 가서 거기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이락 지방에 있어. 이락. 이락도 메소포타미아 강이 쭉 있는데 저 거의 남쪽이야. 거의 남쪽. 거기가 우르인데 거기가 지금 라반이 살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이제 대략 이제 그 거기서 이 지에서 형을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왜? 와서 에서 형한테 보낸 선물을 보면 어마어마해. 뭐 양을 200마리, 그다음에 뭐 소를 뭐 몇십 마리 막 그 재산이 그건 그리고 그걸 주고도 지는 두 대가 있어서 한 대 두 대를 나누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근데 그걸 다 끌고 오는 거야. 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은 그냥 걸어서 왔어.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때를 끌고 온다고. 끌고 오니까 몇 년이 걸린 거야. 그래야 make sense야. 그러니까 6살짜리 된 디나가 그때 떠나서 거의 에서 큰아버지를 만날 때는 11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세겜까지 갈 때는 대략 12살. 그 12살이 넘어야 강간을 당할 수 있어. 좀 이해가 돼? 그러면 요셉 나이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 집중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6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너 집에 갈 때 됐다. 그게 31장 3절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부인들을 어느 날 들러 오라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해. 다 설명을 하니까 자기 부인들도 아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를 팔아먹은 거지. 이게 다 우리 새끼들 거고 지금 애가 13이야. 아니 애가 12이야 이미.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 그게 다 우리 건데 도망갑시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31장 11절부터 20절까지 31장 11절부터 3절까지 13절까지
빨리 읽어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남들을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범하느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절. 야곱은 그 자취를 아람 사람 아간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요셉이 6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온 집안이 대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수만 마리 그 양들을 끌고 가니까 스피드가 나았나? 날 수가 없어. 3일 후에 알았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라반 할아버지가 완전히 쫓아오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이 지금도 그 우루에서 여러분이 배낭 메고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라 그래. 가기 전에 강도 만나든지 죽든지 그거 가겠어? 근데 야곱의 믿음은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움직이는데 물론 종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잘 봐야 돼. 영화를 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야곱 옆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라헬이 있어. 그럼 라헬에게는 누가 있어? 요셉이야. 그래서 요셉은 엄마하고 제일 가까이 아버지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보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 6살짜리면 지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37장에 가면 요셉이 17인데 뭐 어린애라고 천만의 말씀. 시몬이 칼을 빼서 다 죽일 때 17, 18밖에 안 됐어. 이제 그건 제가 증명할 거야. Anyway, 종들이 막 와서 저 뒤에 막 연기가 막 보입니다. 막 말들이 막 때를 지고 오는데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 그런데 빨리 가지나고 그 수만 마리를 끌고 가는데 근데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많이 열심히 도망갔나 봐. 왜냐하니 말 타고 라반이 3일 후에 막 쫓아오는데 7일을 걸려서 잡았어요. 7일을 걸려서. 그러니까 상당히 디코이도 할 줄 알고 야곱이 되게 영리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잡힌다 그래서 여기다 흔적도 남겨놓고 저기다 흔적도 남겨놓고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막 그 추적할 때 완전히 속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끓여놓고 너희는 거기다 양 있다가 양도 버리고 그냥 말만 타고 도망가라. 일로 도망가라. 그 대신 내 거를 해서 도망가라. 뭐 별 이제 하여튼 이게 여러분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7일이 걸리냐고. 사실 뭐 며칠 만에 와서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라반이 결국 따라잡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요셉이 겪는 목숨에 대한 위험을 느껴요. 와, 이게 죽을 수 있구나. 이게 다 상태가 보니까 얼굴색들이 안 좋고, 뭐 형들은 특히 시몬, 그때 레위 그 성질들이 되게 나쁜 애들이야. 아, 칼들 빼고 그냥. 근데 그때는 벌써, 봐봐. 디나가 6살이면 시몬은 둘째 오빠야.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도 5살 더 차냐. 그러면 디나가 6살, 시몬은 몇 살이겠어? 11살이야. 근데 벌써 칼 차고 성질 나고 막 레위는 또 이제 10살밖에 안 돼. 더 나이 차이가 적어. 제일 위가 그 6살 차이가 이제 루벤이야. 이제 그림이 보이죠. 그런데 쫓아와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23절 24절 봐봐. 23절 24절 이제 그 시작. 밤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라반에게 혼나와 달았을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지금 뭐 우루 집안에서 말 타고 7일 달려봐야 아직도 이락이야. 이락 나라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고. 못 벗어나. Anyway, 그리고 디코이로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했어. Anyway,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들이닥친다고. 아침에 그날 아침도 요셉은 엄마랑 라헬
나중에 이 요셉이 적어도 한 12살 넘어서 이제 저기가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그 이제 나중에 쫙 끝에 가서 그리고 베냐민 태어나면서 엄마는 그냥 돌아가셔요. 근데 어느 아침에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온 그렇잖아 무섭게 생긴 그 라반 성질도 고약하게 생겼고 막 수염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막 다 둘러싸가지고 이게 큰일 났는가 보다. 그리고 막 그 지 형들은 이제 겨우 루벤이 이제 겨우 12살이야. 그러니까 다 그냥 아버지 주변으로 다 아버지 있는 낙타 주변으로 와서 칼들 빼고 막 종들하고 막 종들을 앞으로 밀어내. 좀 나이든 종들 네가 싸워 막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상황이 아주 험악한데 뺑 둘러싸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그 늙은 라반 할아버지가 아하 그러고 막 웃어. 막 웃더니 너희를 내가 그냥 요셉하려면 한 칼에 처리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완전히 죽일 수 있고 다 뺏어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 이걸 뺏어버릴 수 있는데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까불지 말라고 그랬다. 그때 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딱 뭐가 임박혔었어. 야곱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라헬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애를 데리고 같이 요셉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가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도 왜 그냥 라반 할아버지 왜 그냥 갔어? 아까지 그 무슨 말이야? 막 그 뭐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아니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라반 할아버지한테 우리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신가? 하나님이 구해주신가? 그리고 그걸 되씹으면서 수년을 걸쳐서 옵니다. 수년. 에서를 만나러 올 때까지는 적어도 저는 한 3년, 4년을 이상 보는 거야. 수년을 걸쳐서 와. 그 디나에게 초점 맞추자고. 세겜에서 미안해. 디나한테는. 근데 세겜에서 강간당한 게 12살로 봐. 12살로. 아니,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그때, 그 10살도 안 된 애를 그러겠냐고. 그리고 그 데리고 섹스할 생각이 나냐고. 그렇게 미친놈들 아니야. 그때 시대. 다 종들이 있고 뭐 첩들도 많고 그러니까. Anyway. 그래서 적어도 4년 내지 5년을 걸쳐서 오면서 계속 그걸 뒤집는가. 또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라반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으려고 그러고 딸만 데려가면 되는데 뭐 여러분이 역사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 근방에 왔는데 여러분이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쭉 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가서 사해가 있고 사해도 길쭉한데 이 갈릴리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 조금 아래 이건 남북인데 동서로 있는 강이 야복강이야. 동서로 있는 강이.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돼. 거기를 건너서 에셀을 만나러 간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와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에서 형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그때 이삭이 살아 계셨어요. 이삭 한참 후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아버님 잘 살아 계시죠? 막 그런데 종들이 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400명 정예부들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400명 정예부들. 이건 라반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금 종들을 이 종이 그 몇만 마리 그 키우느라고 종이 한 4,500명 돼도 이게 오합지졸이지. 원래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다고 잘 싸웠어. 아주 잘 싸우고 산에서만 말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정예부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 그 파발이라고 미리 막 말 타고 잘 하는 종들을 보내서 며칠 전부터 보낸 거야. 며칠 전부터 보내니까 또 와서 지금 오고 있고 여기는 가고 있고 그래. 그런데 틀림없이 내일쯤은 만나는 거야. 내일 야복강을 건너가면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야복강을 건너는 장면을 생각해 봐.
물론 그 지금 야법강은 우리가 걸어서 건널 수 있어. 물이 좀 얇아. 근데 그건 쫙 우리나라 근데 이 야법강이 지금 수천 년 전이야. 여러분 저 한국 진주에 가보면 논개라는 기생이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떨어져 죽었다는데 그냥 물이 요만한데 어떻게 죽지? 근데 그건 지금 500년 전 이야기야. 이건 수천 년 전이야. 그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어. 하여튼 그런데 그 뗏목을 다 만들어서 그걸 다 싣고 보내. 그래서 다 제일 처음에 이제 종들이 가고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그 나중에 에서를 그 다음날 만날 때 항상 이 여러분이 야곱 심정을 생각하면 제일 쉬워. 누구 아들을 제일 먼저 희생타로 치겠어? 누구 아들? 그 아들이 쉽게 이러면 이렇게 되면 레아의 아들이 여섯이 있어. 여섯 있고 디나 딸은 가이나 꼭 하나야. 근데 그 레아의 여종 그 실바가 아들이 둘이고 그 다음에 라헬의 종 빌하가 아들이 둘이야. 그리고 아직 라헬은 베냐민을 못 낳고 요셉만 낳았어. 그래서 아들이 15인데 야곱 마음속에 누구를 제일 그냥 누구를 먼저 죽여라 그러면 누구를 먼저 버리겠어? 예, 네. 실바야. 레아의 여종의 아들이야. 레아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종의 아들하고 지 친부인 레아 아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바의 아들들 먼저 보내고 빌하의 아들들 둘 먼저 보내고 넷 이제 희생타로 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섯 아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마지막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은 아예 제일 뒤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애비라 그 줄을 딱 세워놓고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서 형한테 나가. 그 야법강 건너고 그 다음날 이야기야. 근데 지금 그 전날에 실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실어서 보내. 지금 내일 만난다는 것은 가정이지 갑자기 에서가 들이칠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언제 들이칠지 모르니까 그 실바의 두 아들 태워서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다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라헬 엄마한테 형들이 가네 나도 배 타고 싶어. 야야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가만히 있어. 우리는 제일 나중에 갈까. 왜 나중에 갈까? 아 지금 위험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빌하의 아들들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이제 다 해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 그때 딱 남은 것은 라헬하고 요셉하고 야곱만 남아. 근데 마지막에 또 라헬과 요셉이 타고 가.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가 지 영웅이라고 보이들한테는. 그래서 아버지는 왜 안 와? 아버지는 안 와.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말이 아버지 기도하셔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 아, 그 라반 할아버지한테 구해준 할아버지.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밤에 그 하나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녀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우리 어머니는 먹을 거 주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건 하나님이요. 공산당한테 꼭 죽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아주 입이다. 그게 모시 박히도록 하는 거야.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대로 하셨어. 모시 박히도록 하라는 거야. 어느 정도냐. 누워서 잘 때, 깰 때, 먹을 때, 움직일 때, 손목에 메고, 물줄을 뭐 진짜 여러분들 잘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보니까 두 살짜리 니코가 그 진하고 로리 애인데 와 애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만 두 살이야. 근데 말을 다 해. 그리고 지 엄마가 저 멘토링 받고 우리는 이제 아이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보이하고 애들 둘하고 남자 다섯이지 어른 셋. 이제 이해가 돼? 진하고 저 제이하고 두 보이하고 나. 근데 아 그때 처음에는 그 준서는 세 살 이상이니까 그 노는 데 갔어. 근데 이제 니코는 세 살 아니라고 받아지도 못해. 그래갖고 옆에 노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막 이야기했더니
딱 오더니 지 아빠한테 아빠 시끄러 시끄러 그러니까 두 살짜리가 그러다가 지금 내 아빠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지? 또 올 거야? 그러니까 지 아빠 인상 보고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저랑 강변사랑 엄마가 열심히 말을 가르쳤나 보다. 엄마가 말을 열심히 가르쳐 애가 말을 해. 근데 네 살짜리는 별로 말이 좀 그래. 보니까 엄마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야단쳤지. 너 애하고 계속 이야기해. 근데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거야. 서준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 확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지아가 그 피곤한데 갔다 와서 열심히 애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벌써 말을 저렇게 배워서. 근데 왜 어머니는 안고 아버지를 넣을까? 지금 요셉이 마지막 배 타고 넘어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이쪽은 다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맞이할 준비해. 아예 건너서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해서 형님을 아예 맞이할 준비를 해. 뭐 어차피 맞들이니까. 근데 다 두 대로 나눴고 전략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해놨어. 그래서 종들한테 만약 와서 죽이기 시작하면 너희는 저 뒤에 다른 때는 가지고 무조건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도 괜찮으니까 그 도망가서 나중에 찾아. 여러분이 광야 시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징기스칸 그 시리즈 영화를 보면은 전쟁에 져서 그러면 무조건 막 방향만 맞아서 저 서쪽으로 무조건 도망가라. 그래서 막 한 달을 도망가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6개월 걸쳐서 또 1년 걸쳐서 서로 만나. 어디 가서 서로 찾고. 아, 징기스칸이 거의 죽으려다가 이제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다 지시해 놓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배 타고 건너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버지를 찾아보는 거지. 아버지한테 육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 네. 잘 의미를 잘 몰라. 좀 환도뼈를 쳐놓으니까 한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저는 거야. 두 다리를. 그게 저기 무비보셋이야. 무비보셋. 다윗이 그 자비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그랬어. 가다가 넘어져 두 다리를 절러도.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내려서 자기들은 쫙 아들들이 다 서 있어. 그 중에 제일 지금 이제 5년이 더 지났다고 봐.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게 디나가 11살이고 그러면 저기가 몇 살이야? 아, 6살 보태니까 11살 플러스 6 해서 17살. 그럼 루벤이 17살이야. 뭐 시몬이 이제 16살, 그 다음에 레위가 15살. 하여튼 줄줄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칼은 다 차고 있어. 칼 차고 지금 지 엄마하고 같이 옆에서 긴장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버지가 제일 저기 이제 에서 큰아버지가 온다고 가는데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가. 요셉 마음이 완전히 꺼진 거야. 그때 요셉이 10살, 11살인데 그때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에 대한 희망이 아버지가 뭐 어떻게 싸우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하겠다. 뭐 그래도 제일 남자 중에 제일 어른이고 뭐 하여튼 그 부족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 다른 형들도 요셉의 열 형들도 똑같은 장면을 봤어. 근데 나중에 개코같이 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앵글로 보면은 야곱이 자식 농사는 요셉 하나 잘 키운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 농사 잘 키워야 돼. 나와서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그 잘 크는 거 아니야.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러고 가네. 간이 철렁 내려앉아. 엄마한테, 엄마 저 아버지 왜 저래? 쉬, 괜찮아. 아니 지금 우리 큰일 난다 아니야? 큰아빠하고 어떻게 싸워?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아빠하고 안 싸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알았어 너? 너 라반 할아버지한테도 그 도우 하나님 계시잖아. 아 하나님? 반신반의야 요셉이. 하나님이 도우실까? 근데 저러고 가가지고 지금 어떡하냐고 지금 앞에 가서.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 직감력,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깐난 애들이 내가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금방 아는 거야. 깐난 애들이 말 못하는데 더 잘 알아. 근데 이게 요셉이 당한 두 번째 위기야. 두 번째 이게 죽는 거나 잘못하면. 근데 그 드디어 이제 저기서 말소리가 탁 나는데 말바꿈 소리도 달라. 이게 정여부대 아니야. 옛날 그 저 라반 할아버지는 막 떼거지로 막 오는데 이건 따락딱딱딱딱딱딱딱딱 그러고 정여부를 탁탁탁탁 거더니 뭐 이제 싸울 희망이 없어. 뭐 완전히 탁탁탁 거더니 완전히 포위야. 400명이 정여부대로 탁 포위하고 쫙 쓰는데 뭐 가망이 없어 이제 forget it. 뭐 싸우기는 뭐 칼에 손대서 뭐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활 맸지, 창 들었지, 칼도 두 개씩 찼지, 뭐 말 타고 왔지,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무장하는 정예부대가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해서 내려오는데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봐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사냥 진짜 사냥으로 살고 싸움으로 사니까 얼마나 몸도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지 아버지는 이러고 앞에 가네. 이러고 와.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싸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시면 우리 다 죽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을 거야. 그리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 절룩거리는 아버지를 껴안더니 막 우는 거야. 그 둘이 막 엉엉 울어. 그렇게 다 울었지. 그때 좀 철든 야곱 자식 중에 철든 자식은 다 울었을 거라고. 시몬이나 저 레비나 저 유다같이 뻔질거리는 놈 좀 그 놈들은 멀뚱멀뚱 그런지 몰라도 다른 애들은 줄줄이 울었을 거야. 뭐 요셉은 당연히 울었고 펑펑펑 다 울었어. 살았구나 이제 우리 살았구나. 그때 라헬이 계속 그런 거야. 맞아. 지 요셉을 이제 11살 이제 10살 11살 되는 아들을 콱 깨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또 살리셨어. 하나님은 우리 지키셨다. 하나님은 우리 지키셨다. 하나님은 우리 지키셨다. 두 번째 위험도 이렇게 벗어난 거야. 그리고 에서 큰아버지가 이제 떠나. 그 20년은 저 그냥 성경에 다 있으니까. 지금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줘요.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에 들여서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기를대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세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본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의 세계에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야곱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의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의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춰서 안고 요셉이 두 번째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요셉의 세 가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트라우마에서 이 정말 그 아버지가 답답해 할 때는 형들은 어땠으면 온 부족의 분위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요셉은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야. 그 두 발을 절으면서 그 무섭게 생긴 에서 형을 향해서 머리를 몇 번씩 굽히면서 여기는 일곱 번 굽혔다고 그러죠. 거의 땅바닥에 굽히면서 그 가는 아버지를 볼 때 마음이 정말 저려왔을 거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뭘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창세기 34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되. 세 번째 트라우마는 세겜성에, 그래서 거기서 에서 형을 만난 다음에 거의 한 1년을 걸쳐서 갔다고 봐도 뭐 크게 뭐 틀릴 건 없어. 그래서 이제 디나가 12살이야. 그러면 요셉도 비슷한 나이라고. 그런데 하나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아들만 키운 집은 조심해. 여자 문제로 애들 여자가 없으니까. 요셉은 남자 형제가 몇이야? 형만 뒤늦게 많아. 형만 10명이나 돼. 근데 누나는 몇 달 먼저 난 누나 디나라고 하나 있는데 혼자 맨 멋이나 부르고 놀아주지 않아. 그래서 요셉은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자랐어. 우리 같은 사람은 형제가, 여자 형제가 넷이야. 위로도 둘, 아래도 둘. 형도 하나, 아래로 하나. 하여튼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여자 문제로 감옥을 갑니다. 여자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가진 집은 딸 가진 집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애들이 교회 와서 같이 놀면서 여자에 대해서 배운다고. 아, 여자는 조금만 있으면 삐치는구나. 뭐 이러면 또 화내기도 하고 또 저러면 또 좀 어쩔 때는 또 싸납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라면서 이 감이 좀 살아있어야 돼. 감이. 그래야지 뭐 커서 그냥 꽃뱀한테 속질 않지. 근데 하여튼 요셉은 여자를 가까이, 어려서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럼 나중에 이제 배웠어야 돼. 성인으로서는. 그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요셉의 환경은 이제 아들만 많은데 그 뭐 하여튼 누나라고 하나 있는데 놀아주지도 않아. 그러더니 어느 날 혼자 또 어디 종 하나 데리고 그냥 뭐 멋부리고 뭐 동네 장터에 나간다고 그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뭐 옷이 다 그냥 다 흐트러지고 그 이쁜 머리 다 흐트러져 가지고 막 울고 오고. 그런데 디나가 누구 딸이야? 레아의 딸이야. 그러니까 레아의 제일 위에서 루벤, 시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돼. 얘들이 이제 열천불이 난 거야. 열천불이 난데 루벤은 좀 성격이 달라. 그래서 그 각자 성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 열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애들 성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다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이미 늙었고 다리도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 안고 앉았다고. 그 이제 나갈 수도 없어 야곱은. 어디 뭐 양치로 나갈 수. 그래서 들여갔던 이제 형들이 다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도 엄마랑 라헬이랑 아빠 옆에서 가만히 있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요셉은 어린 심정에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누나 저렇게 저렇게 뭐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누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누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오더니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더 심각하고 그 뭐 형들이 올라갔어. 그때 형들 나이가 잘해봐야 18, 17, 16인데 어른들이야. 여러분이 어른들이란 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37장 가서 요셉을 이해할 수 있어. 어른들이야. 그래서 루벤이 요셉보다 6살 많다고 생각하면 돼. 만에 7살. 나중에 37장에 가면 요셉이 17세라 그럴 때는 루벤은 24세라. 그때는 이제 완전히 벌써 애도 낳았을 거야. 못된 짓도 했고. 하여튼 근데 지금 18, 19, 16살 땐 그 다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 저기를 강간한 디나를 강간한 세겜도 그 나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다 속인 거지. 우리가 그럼 딸 줄 테니까. 그리고 딸은 이미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희생타로 디나를 갖다 준 거야. 디나 갖다 주고 아주 그때는 이 문화적으로 여자를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했어. 좀 지금이 참 좋은 시대. 내 가끔 생각해. 그때 내가 딸을 키웠으면 진짜 못 키웠겠다. 속된 말로 내 성질에 그런 사회였으면 내 딸 건드리면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었겠다. 내가 시몬이 이해가 돼. 시몬이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은 괜히 시몬을 괜히 나쁜 놈으로 보지 마. 나는 조금 시몬이 이해가 돼. 하여튼 시몬이 가서 다 레위랑 가서 유다가 아이들을 냈는지 하여튼 유다가 되게 잔머리가 좋아. 나중에 보면 잔머리가 좋아. 그래서 하여튼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세겜 사람들이 봐도 이 야곱이 거부야. 벌써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마리라고. 자기들은 뭐 많이 부자 그래야 뭐 양이 1000마리인데 여기는 5만 마리라고. 뭐 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와 저 집안하고 하여튼 다 해서 결혼해서 그러면 재산이 우리 되고.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 세겜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설득을 한 거야. 그 사람도 막 와 하는 그 부자인데 우리하고 같이 살면 지네 것이 우리 것이 되고 막 서로 막 건든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다 해. 그 옛날식으로 할례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요새야 뭐 맨날 다 약속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냥 배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 힐링 하느라고 혼자 그걸 하는데 하여튼 3일째 무지하게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제정신이 생각을 못해. 이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누워서 몸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아프니까 꼼짝 못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봐. 발가락이 잘라져서 발가락 제일 작은 발가락이 잘라서 아픈데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고통 때문에 쓰러져서 뒹굴뒹굴 구르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에 3일 됐을 때 형들이 어느 날 아침에 분위기가 이상하고 막 뭐 저녁 내내 무슨 막 칼 가는 소리가 들고 어쩌고 그러더니 새벽같이 막 우르르 어딜 다 종들하고 막 수십 명이 몰려가더니 나중에 돌아온데 보니까 피투성이야. 다 죽이고 왔어. 그뿐만 아니라 그 세겜에는 여자들은 다 잡아왔다고. 그때는 여자는 소유물로 생각해서 다 잡아오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고 뭐고 거기 있는 뭐양 그래도 뭐
한 만 마리나 뭐 2만 마리 되는지 하여튼 다 뺏어왔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25절부터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구라. 그 일이 난리가 나면서 이게 무슨 완전히 소규모 전쟁이야. 근데 요셉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제 한 10살, 11살인데 자기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절망적인 선포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그 두 번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비통하게 절망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절규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자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이 부족들이 여기 있는 부족들이 어떤 부족들이야? 여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쪽 그 세겜 근방에 사는 두 부족이 다 모아서 우리를 죽이면 뭐 한 50대 1이나 될 거라고. 뭐 죽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야곱에 응답하셔요. 뭐 여기 엎드려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너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랬잖아. 베델에 그 야곱이 도망갈 때 거기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그 꿈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기름 부었던 데가 있어. 그 옛날은 돌에다 기름 부어 놓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밤사이에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러더니 다 호령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조그만 옷도 갈아입어. 옷도 그 이상하게 무슨 무당처럼 옷 입지 말고 어디서 다른 부족처럼 옷 입지 말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발걸이 그 뭐 우상을 상징하는 모든 거 받아서 세겜나무 아래 그건 다 금속으로 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었다는 것은 이제 썩어서 버리는 거야. 그건 다시 이렇게 캘 수도 없어. 다 거기다 다 묻고 우리 베들로 올라간다. 그때 요셉은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살려줄 수 있는데 뭐 수만 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되는데 요셉이 그 세 번째 그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요셉은 이 세 번째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강해지나 참 이걸 신경 써야 돼. 그걸 언제까지 신경 써야 되냐?
죽을 때까지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지난 며칠 산인지 지난 일주일인지 우리 사위하고 큰딸하고 둘째 딸 보니까 자기들 교회 건축한 거 엄청 많이 해서 우리 사위만 해도 거의 스타트업 회사 CEO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 책 파는 거 그건데 그걸 계속 우리 은행에 와서 그 회사 잘 성공해서 팔게 해주자 그래갖고 기도해가지고 그거 팔면서 되게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교회 현금 다 했어요. 근데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백배의 결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거의 한 시간 이상 옛날 내가 87년도에 보고 백배의 결실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그 케니 코플라 목사님 테이프를 찾는데 없어. 케니 코플라 목사님 테이프 다른 건 있는데 그것만 없어. 틀림없이 누구를 빌려준 것 같은데 장례에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와 그냥 잤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강의라도 듣도록 해라 강의라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우리 이재 집사님이 찾아줘서 링크를 하여튼 보냈는데 그래서 내일 모레 50이 되는데 내가 아직도 걔들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믿음이 자라도록 근데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은 영적 어린애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영적 어린애 때 그나마 그때 얼마나 순수하게 믿었냐고 뭘 똑똑한 척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이럴 때 이렇게 도우시나 저럴 때 저렇게 도우시나 꼭 저기 그 무슨 그 로몬 형제처럼 하여튼 그걸 꼭 이렇게 내 식으로 내가 원할 때 응답을 주시고 내가 원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나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 다 팔아먹냐고 우리는 그러다가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 믿음은 그냥 그때 믿었으면은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나쁠수록 더 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반드시 이게 돌파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신가. 아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영적 새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아니 못 믿겠으면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그렇지 않으면 김광신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한 달에 3만 불씩 바치라니까 무조건 바쳤다고 그때 재정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남경 집사밖에 없어요 근데 얼만큼 기억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자친구는 진짜 입이 무거워서 말 안 했어 그 다른 아무도 그 재정을 못 보게 하고 왜냐하니 돈 3만 5천 불 있으면 3만 불 갖다가 교회 바쳐버리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3만 불, 5만 불 필요한데 그 돈은 어쩌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한테 배웠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것을 참 귀한 줄 알고 요셉이 야곱을 보면서 그 죽음에서 세 번씩이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고 배울 때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만만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이 연초에는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세요.
기도원에서 부탁한 것처럼 나에게 2019년에 내가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내가 하기로 한 거 그 제대로 못한 게 뭘까? 아 저도 하나 간단히 간증하자면 지난 토요일 날 저는 완전히 피곤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왕기 목사 강사는 한 분밖에 없고 옛날에는 강사가 세 분이야. 그럼 나는 한 번만 하면 돼. 처음하고 끝만 잘 마무리하면 됐는데 와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물론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염려냐 네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제가 옛날 모든 거 GS에 인도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대로 마음을 촥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했는데 강본사 가라 그제 토요일날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자기는 내가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앉아서 중국말 공부를 그것도 요새는 쓰면서 해야 돼 중국말을 쓰면서 이 한자를 쓰면서 외워주지 아니 저 확실히 알지 그래서 쓰면서 계속 하고 11시까지 책 보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당신 오늘 안 피곤하네 그래서 안 피곤해 할 일이 안 피곤해 우리가 피곤한 것은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배우고 진짜 주님이 좋아 봐 주님이 좋으면 세임이 나 세임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야곱의 믿음 요셉이 키우기 시작한 그 순수한 믿음 저도 그 믿음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믿음 있었습니다 저 그 믿음 회복합니다 저 그 믿음 더 강하게 주님 바라보고 지금 뭐 있어서 뭐가 생겨서 그거 없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 더 강하게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육의 자녀들은 물론 영의 자녀를 또 가리키는 야곱처럼 가리켜서 요셉과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참으로 이 영적 아비가 되도록 작정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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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버지 참으로 살 수 없다고 작정하고 아버지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삼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받은 아버지 야곱처럼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을 보고 변화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요셉처럼 저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모든 아버지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한 모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